이미래 선수가 만일 2세트를 가져간다면 TS 샴푸 히어로즈 시즌 2라운드에 뭐 1, 2라운드 합쳐서 첫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뭐 언젠가 첫승은 하기야 하겠지만 좀 빨리 하는 게 좋죠. 네. 네, 지금 너무 안 충분히 나옵니다. 갑니다. 시다우리에. 그러나 상대는 시다우리에입니다. 네. 뭐 히다오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SK 렌터카 밀었어요. 막강 라인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즌 초반에 그 주장 강동웅 선수가 조금 그 힘에 겨운 그런 모습. 그런 게 조금 보이면서 네, 지금 팀 분위기는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횡단샷. 아, 굿샷이네요. 좋죠? 시다 우리의 4대 4 동점. 네, 저런 상황에서 뭐 힘을 지금 공에 전달하기 위해서 저럴 때 보면은 몸에 그 체중도 실리는 그런 네. 샷을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큐 끝이 그 흔들리는 네. 반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빨간 공 왼쪽으로 대회전을 갈 것이냐, 정교하게 노란 공 오른쪽을 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회전이 바짝 돌리면 딱 맞춤형 길이 지금 돼 있죠. 그 빨간색 공을 제일 목적구로 선택을 합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네, 맞춤형 코스였어요. 정확하네요. 네. 득점. 5이닝에서 연속 3득점 히다우리에. 깨끗하게 성공시키죠. 네. 사실 히다우리에 선수는 1라운드 때는 이제 여자 단식이 아니고 혼합복식의 레펜스와 조를 이뤘었습니다. 네. 두 뱅크 기회입니다. 네,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7대 4. 6점차 앞서가는 히다우리에. 이렇게 되면 이미래 선수도 좋은 샷 보여줬지만 또 부담되죠. 그렇죠. 지금은 또 이게 투뱅크 성공하고 난 이후에 다음 공이 연결이 좀 좋거든요. 뒤돌리기 성공. 자, 5이닝에 파이런 6점 올리면서 8대 4를 만들었습니다. 경기하는 거 보면 히다우리 선수 그 정교한 샷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딱 보면은 벌써 구력이 느껴지는 그런 점수들이에요. 옆돌리기를 지금 구사하는데요. 빨간 공하고 내 공하고 2차 충돌을 일단 컨트롤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 이게 실점. 그 충. 행운의 득점까지. 네. 자, 키스가 이루어지면서 득점이 됐고 이제 두 점만을 남겨놓은 히다우리에입니다. 얇은 각에 이제 옆돌리기였었는데 네. 지금 배치는 뭐 키스가 이게 네. 나이 지금 아주 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히다우리에입니다.